팀의 오늘 첫 승이잖아요. 그래서 첫 승 하는데 승리 투수가 돼서 좋고 도움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컨디션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개막전에 못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금방 이렇게 클럽이 돼서 네,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전혀 없었고요. 네. 저도 이제 11년 차 유망주지만 더 어릴 때 선발 투수 많이 해봤거든요. 퓨처스에서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닝을 길게 한다는 생각으로 던졌습니다.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. 첫 경기라 너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이제 재학 형이 점수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구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이닝부터는 더 구석구석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해서 결과가 나중에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이번 비시즌만큼은 저도 열심히 진짜 야구만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비시즌 때 더 열심히 하고 캠프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꾸준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진짜 딱 하나 있는데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뭐 승리 뭐 이런 걸 떠나서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쌀국수들 좀 한 그릇 하는 게 그 팬분들께서 저를 아직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팬분들한테도 다 이쁨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첫 경기도 그렇고 어제 경기도 그렇고 좀 어렵게 또 1점 차이로 졌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당연히 홈보사를 하니까 또 기분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투수에게 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또 아쉽게 또 그 뒤에는 실점이 좀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일단은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겠다. 예, 뒤에 또 4, 5번 타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타자들한테 다 이렇게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또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. 예. 대기 타석부터 그냥 저에게 타석이 온다면은 그냥 이기고 있고 그래서 후회 없이 돌리고 나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인드를 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후회 없이 돌리다 보니까 또 좋은 타구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렇게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경기하면서 이제 컨디션 좀 올려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운이 좋게 첫 타석부터 좋은 타구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작년에 좋은 추억 만들었기 때문에 팬분들께 또 올 시즌도 열심히 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. 다치지 않고요. 첫 경기부터 작년에 좋은 기분으로 좀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좀 아쉽게 이렇게 세 경기만에 해드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많은 경기 남았기 때문에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더 큰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